가지러 와주세요. 131번, 132번 손님 명수 좀 지참 부탁드릴게요. 냄새 사람지기네. 일단 우리도 대기 걸어놓고 지금 30-40분 기다려야 되거든. 바다 나 보러 갑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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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드디어 제주 바다다. 와, 이렇게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현역 시절 해상 침투 작전을 수행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등 뒤로 총 한 자루만 맨 채 거친 파도를 뚫고 맨몸으로 북한으로 침투한다. 기다린 냄비 많이 뜨거워요. 집게로 잡고 이동하시고 전복 살아있으니까 국물에 넣어서 익혀서 드세요. 다 드신 식기장만 옆으로 번호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네. 순한 맛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와우. 우리의 최애템이다. 와우. 자, 가자! 와, 가자! 야, 그나마 먹는 걸 못 먹을 수 있는 거야. 안 맵지? 와, 근데 국물 약간 시원한데? 진짜? 맞지? 해산물 때문에. 해산물하고 이상해. 저 배추 때문인 것 같아. 약간 시원하다. 아따, 잘 먹었다.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계속 멍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 딱 뷰, 딱 스팟이 딱 좋다, 맞지? 아니야, 힘들다. 자, 자루 입어, 밭.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급별 아래로. 일단 조심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저 뭐고 저거 사장님이 직접 만든 스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좋다. 저 손님 한 명 있어. 어, 합석할래? 아, 그래서 너무 뷰가 부족했네. 난 앞에 바로만 켰지. 여기 커피는 직접 내리는 건가요? 내려주지. 보통 가루 만들었다. 근데 힌두들이 북한에서 콩을 직접 갈아 가루로 만드는 과정까지 다 한다. 그런 과정 물어봤지. 근데 질문은 직접 내리나요?
그림이시길래 말 한번 걸어봤다. 낮은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루피 뭐? 아니지 알마한테는 별로 쓸데없는 질문 해놓고 내 말은 받질 않네. 안산 전화 왔네. 영통해라. 한 달 간다고 제주도에? 쭉 살 거래 쭉. 정신 차리자. 어? 정신 차리자. 와 근데 얼굴 와라 할배가 됐노. 진짜 못생겼다. 컴퓨터가 너 그리고 한 달에 뭐 할부 어떻게 된다고? 10만 원씩. 이제 안 됐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좀 혜택을 좀 받아가지고 해줘야지. 아니 내가 싸게 준다고 병신아. 많이 안 챙기고 원가를 준다고. 네가 그 이자까지 나한테 해주면 안 되지. 그거 말고 원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아야지 이 양반아. 안 되고 군다고? 내가 혼자 하는 장사냐? 우리가 특공대에서 북한 침투 하면서 그렇게 굴러먹은 짬밥이 인연인데 인연이랑 세월 동안 우리가 저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가져가서 안 챙기고 마지는 삼분 전에 박아야 돼. 많이 났어요. 너무 뭐하냐고 그래서. 그냥 일단 생겨. 일단 생겨. 알겠다 질린다 끊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제주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전에 전 여친이랑 왔던 거 기억나나? 기억 안 하지. 좋았나? 무슨 대답이 듣고 싶냐? 밤에 좋았나? 아, 밤에 아니 분위기 좋았냐고. 아, 진짜 분위기 좋았지. 뭐부터 좋았냐 물어보는데 뭘 이렇게 몸소리 치냐? 그때 왔던데 여기가? 어 그때 여기 왔는데 나 여 지금 검색해서 온 게 여기가 거기인지 모르고 또 왔네. 아니 먹고 가도 돼? 네. 저도 한 5만 원 포장 해갔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전전전 여친이랑 와서 회 포장 그걸 안 궁금한데? 여기서 회 포장해서 먹고 헤어졌다고 아 진짜? 아니야 이 5만원짜리 하면은 둘이서 먹기 양이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게 네. 잘 드실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고등어회는 진짜 맛있어서 5만원어치는 드실 수 있어. 싸먹을 뭐 그런 거 주시죠? 다 드리죠. 네. 아 고등어회는 또 다른 먹는 방식이 있는가? 제가 고등어회 한 번도 안 먹어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오늘 후회 없는 저녁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면 고등어회 5만원짜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예. 네. 거기에 밥도 넣고 무지도 넣고 요 장 찍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아 네네. 네네. 김, 회, 고등어 장, 그리고 김치, 앤 밥. 고등어가 비리 나는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맛있다. 맛있나? 팍팍 먹어. 진짜 맛있는데? 회라짜가 확실히 맛있네. 아 고등어 맛있네. 그리고 살짝 매콤하지? 이 고등어 장이 맛있네. 근데 난 또 다른 고등어 횟집에서랑 또 방식이 좀 다른 거 같아. 아 맞나? 어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거 그런 거. 자기 먹는 방식이 다 있는 거 같아 이거. 아 근데 맛있는데? 고등어 회 자체가 꽤 꼬선한데? 쫄깃쫄깃한 식감은 아닌 것 같고 쉬운 식으로서 그렇게 소음하네. 앞에는 잘 못하네. 잘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싸먹는 조합이 찰떡궁합. 맞다 맞다.
고등어회는 내한테는 좀 생소하고 단순하니까 좀 정성껏 먹게 되네. 맛있다. 근데 먹을 때마다 대충 안 먹고 그냥 약간 예의를 좀 갖추네. 내가 먹자 먹자. 이틀 동안 재밌었어. 그 옛날 마곡에서 오피스텔에서 한 일주일 있었던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잘못 봐. 아, 예. 다음에 또 내가 셋을 초대하면. 두루마리 휴지 몇 개 사와서 들고 와. 아, 저야 휴지 괜찮다. 내가 주고 싶은 거 준다. 아이씨. 잘못. 사장님, 얼마 나왔죠? 73,000원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많이 나왔네. 아, 이탈. 아이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왜 자꾸 티를 내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